만취한 상태로 시민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저희 취재 결과 현직 경찰관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소속 경찰관들의 음주 관련 비위가 잇따르면서 서울경찰청이 강력한 징계를 예고했습니다. 홍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 단지로 경찰차 한 대가 급하게 들어섭니다. 만취한 남성이 시민을 때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월요일 새벽 2시 반쯤. 40대 남성이 지나가던 시민과 시비가 붙었는데 말싸움 끝에 주먹으로 시민을 때린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성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신분이 밝혀졌는데 서울 강북 경찰서 소속 A 경위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A 경위는 바로 이곳 사건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경위는 지구대로 넘겨진 이후에도 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 경찰차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 여기에 뭔일 있었나? 이 동네? 그냥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날 30대 순경은 강변북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등 최근 2주 사이에 서울 경찰청에서만 음주폭행, 음주운전 등 6건의 비위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직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별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뭐 그렇다고 경찰관도 술 먹은 사람인데 수사는 착수했고 아직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나오는 게 아직은 없어서. 경찰은 A 경위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감찰 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SBS 홍승현입니다.